자, 이번에는 삼성 이야기입니다.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 협상 최종안 부결로 쟁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. 자, 처음 진행하는 노사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서 삼성에서 정말 파업이 발생하는 것일까라는 의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삼성 이야기 바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뭐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삼성에서 진짜 파업이 발생할 것인가라는 이런 뭐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? 어떻게 보세요? 일단 제가 볼 때 파업 가능성 자체는 좀 낮게 보고 그런가요? 있는데, 근데 이게 일단은 이렇게 해서 노조와의 관계를 일단 이야기한 것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가보지 않은 길이지 않습니까? 네, 그러다 부담입니다. 네, 원래 무노조 경영을 원래 기축으로 했던 사실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깨지고 그 다음에 노조들이 자꾸 여러 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이거를 핸들링하는 것이 조금 익숙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. 네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떤 추이,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? 지금 현재 일단 임금 협상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네. 일단은 사측에서는 우선은 그 7.5% 최종 그 인상을 제시를 했습니다. 이거를 기본급 4.5% 성과 인상률 3% 해놨는데 노조 측에서는 오히려 좀 그보다 뭐 임금 1천만 원 인상에다가 뭐 그 다음에 또 영업이익 25%의 성과급 지급 이런 네. 것들을 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간극이 좀 많이 큰 건 사실입니다. 예,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측에서는 그래도 뭐 이외에도 뭐 조합발전기금, 뭐 노조의 조합발전기금이라든가 뭐 임금피크제, 그다음 뭐 임직원 휴식권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작업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비해 가지고 우선 그 노조 측에서는 굉장히 그 임금 인상이라든가 성과급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. 네. 네. 자,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삼성이 이렇게 노조와의 뭐 협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경험들이 많지 않고 핸들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뭐 사실 뭐 삼성전자 시스템의 삼성인데 이런 시스템은 또 안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뭔가 삼성그룹이나 삼성전자 자체에 뭔가 부담을 줄 수 있는 건지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인지라고는 어떻게 보세요?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첫째는 주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삼성전자 자체가 원체 큰 메모리 글로벌 메모리 제조업체이다 보니까 이것이 글로벌 반도체에서의 가격 반도체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됐을 때는 이게 그 성과를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.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사실은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저는 물론 이제 삼성 뭐 출신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잘 아는 것은 없지만은 제가 봤을 때 노조하고 그다음 사측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아마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어쨌든 잘 합의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예. 보시는 거예요?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쟁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협상 여지는 좀 남아 있고 이제 그 노조 위원장들이 다 사퇴를 했습니다. 원래 4개 노조가 있었는데 그중에 네, 4대 노조 위원장은 다 사퇴하고 지금 비대위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비대위에서 분명히 여기에 뭔가 좀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일단 뭐 파업의 가능성은 뭐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삼성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.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것과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삼성전자는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1% 가까이 하락세로 72,600원, 7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이슈 파워 두 가지 이슈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,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